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굿모닝 에브리바디. 굿모닝. 잠시만
아하. 자, 아까 잠깐 본 게 이제 그 김프가 많이 꼈지. 사령관이 아까 예상한 방향 비슷하게 지금 김프가 끼고 있는데, 자, 김프가 낀다는 건 무슨 의미다? 지금 더 꼈어. 639에 620. 이런 시방새들 봐라, 이것들은.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난번에 마이너스 김프였잖아. 아, 역표였잖아, 역표. 역표 상태에서 프리미엄까지 생각하면 그 약간 재정거래 같은 느낌으로만 업비트가 10% 이상 챙긴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갔다, 손. 업비트가 이 갭 차이 나는 거를 갖다가 수비라인을 갖다 지금 공격라인을 쫙 올렸잖아. 수비라인을 지금 내렸다가 위로 올렸잖아. 그 차액으로만 10%를 먹었다고, 시방새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이제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응? 무슨 말이냐 하면,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설명 다시 하면, 어? 비트가 막 오를 때는 지네는 안 올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비싸게 팔 기회를 안 줬고, 이제는 뭐야? 그때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를 안 줬던 거를 이제 확 올려가지고 어떻게 돼? 지금은 살려면 이제 비싸게 사. 아니면 해외 거래소 가서 사든지.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 뭐야. 즉, 지금은 이제 비싸게 팔아먹고 있는 중이라고. 비싸게. 배움 대박. 땡큐. 나랑도 연속 구독 축하. 휘발유 맛 몽셀 통통입니다. 닉네임을 바꿔줄까? 불광동 휘발유로. 스텔라 602, 땡큐. 그랑블루, 땡큐. 자, 지금 내가 한 두 달 전인가? 두 달이 넘었지, 벌써 석 달 되겠다. 10월 말인가부터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11월부터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은 장이 온다고 얘기했었고, 잘 따라오면 괜찮은데 혼자 이렇게 하면 되게 어려울 거라고. 그리고 저도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아, 성북동 산다고? 야, 성북동 살면은 딱 그거 하지. 너 그거 해라. 성북동이면 성북동 비둘기지 뭐. 뭐야, 오늘은 꿀잼각이 아니고 억수로 받는. 아, 어저께 새벽에 끊어가지고 그런가? 간만에, 진짜 오랜만에 하루 넘겨가지고 끊었는데 그러실 줄 알았어요. 아이씨, 그럼 재미가 없잖아. 너무, 아,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 좀 다른 걸로 해야 되겠다. 너무 그 예상한 거에 나오면은 재미가 없지. 아, 잠시만. 아우, 내가 자다 일어나자마자 그냥 킨 거라서. 아우, 목 운동을 좀, 목 운동이 아니고 목 마사지를 좀 해야 되겠다. 아우. 자,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잘 보셔야 돼. 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시점에서 계속 입을 털까? 이 씨방새가. 여러분들은 일론 머스크를 믿어? 일론 머스크가 뭐 여러분들 뭐 돈 벌게 해주려고 지금 막 입 터는 것 같아? 왜 하필이면 지금 입을 털까를 잘 생각을 해보라고. 털어도 말이야. 털려면 저점에 털었어야지, 씨방새가. 한 400원 하고 이럴 때 털었어야지. 왜 가격이 한참 올라가니까 이제서야 입을 털지? 응? 그런 거를 좀 잘 봐야 된다.
그리고 아마 그 지금 제 생각에는 어저께 제가 사실은 그 누구지 그뭐 BJ 이제 방송을 잠깐 봤는데 이렇게 주식 내용이 나오면서 뒤에 무슨 어디 증권사 로고송 같은 게 잠깐 나왔거든.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너 뒷광고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아니라고 막 그랬거든. 근데 뭔가 내가 지금 좀 약간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증권사 같은 데서 있잖아. 우리 제조업체나 이런 데들은 유튜버들을 관리한단 말이야. 그 쉽게 해서 유튜버, 인플루언서들 관리를 한다고. 제조업체. 근데 요즘은 장이 괜찮고 하니까 주식 그 증권사에서 그 약간 따라하는 거지 이제. 그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시작한 것 아닌가. 그리고 어저께 보니까 바코드 그 저기 뭐야 뭐그 저기 뭐야 뭐 거래소 뭐 투자 대회 이렇게 세번 정도 중계하던데. 에휴, 뭐 하는 건 자유니까 내가 말은 안 하겠다만. 근데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할 거면은 대놓고 말하면 좋겠어. 대놓고. 그 대놓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씨 남자가 그뭐 하는 짓인가 그게 씨 남자 시키가 억울하면 와이 씨 방세야. 남자 시키가 애매하게 처음에 한 날부터 내가 보니까 무슨 바이낸스 뭐 돌려서 살살 까면서 이렇게 아니 그냥 바이비트한테 후원 받았다고 얘기하고 톡 까놓고 얘기하고 하라고. 남자 새끼가 뭐 이렇게 벨벨 돌려가면 말하노. 어? 그게 더 없어 보인다 씨부르 새끼야. 에이 새끼 씨뭐 해보니까 좋은 거 같은데요 뭐 이러지 말고 그냥 하라고. 그냥 바이비트에서 후원 받았으니까 한다고 그냥 얘기하고 하라고. 남들이 다 그거 뭐라 안 한다고. 병신 같은 새끼가 막 뒤일들 돌려갖고 막 남자가 그러니까 맨날 꼴찌 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야. 바커도 병신 새끼야. 남자 새끼가 그따구로 하니까 새끼야. 멘탈 유리 멘탈이고 시방새야. 맨날 처일지 새끼야. 에휴 답답한 새끼 씨. 억울하면 오라꼬 이 새끼야. 내가 한수 가르쳐 줄 테니까. 병신 쪼다같이 하고 있더라고 아주 진짜 씨. 차라리 나처럼 그냥 거부하고 안 하든지. 뭘 병신 새끼가 씨발 벨벨 돌려가면서 아침부터 씨. 어디 씨 추천할 데가 없어갖고 그런데 추천하고 앉았고. 아유 씨. 들어와 들어와. 어디 씨. 그 실력으로 방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씨야 모욕이라고 이 병신 씨부라 새끼야. 내가 그 제목 보고 내가 열받아서 얘기하는 거지. 새벽에 슬쩍 봤는데 아휴 방송을 이용해가지고 딴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하라고 기본적으로 제목에다가 싹 그렇게 달아놓고 지금 이렇게 고점으로 가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뭐 대회 참가하고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다고 안 하겠지만 그 어린애들은 다 따라서 하고 할 수도 있다고. 추천을 할 거면은 가격이 한참 낮을 때 시장에서 뭐 이렇게 하고 했어야지. 한참 오른 상태에서 말이야. 어저께 그 누구야? 어저께 뭐 철구? 에휴 씨. 뭐 파이? 그 다음에 또 누구야? 프랑스 말 잘하는 친구 누구야 또? 내가 하는 행태가 내가 지금 보여서 그래. 오늘 잘 봐, 이제. 장잘 보라고. 자, 센티넬 프로토콜. 내가 말한 대로 100원 찍었다. 140원까지 갔다. 자, 센티넬 여태까지 잘 견딘 사람들은 축하한다. 센티넬 프로토콜.
100원은 간다고 내가 말을 했었는데. 자, 업비트 지금 또 숫자 잘못 나오니까 조심하세요. 회사가 걔 누구냐, 걔 릴카. 나도 고등학교 때 불어를 잠깐 배웠었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R 발음이 프랑스 말은 다르다고 그렇게 강조하셨었는데, 그래서 갸르송 갸르송 뭐라면 발음을 내가 릴카 하는 것처럼 흉내를 만약에 낸다고 하면 흉내도 내지지도 않겠지만 난 분명히 이렇게 배웠거든. 갸흑송 갸흑 갸흑송. 아우씨, 아침에 이게 지금 내 성대가 마음대로 안 돼서 안 되는데, 하여튼 그걸 R 발음처럼 하지 말라고 했다고. 갸흑송 뭐 이렇게 약간 갸흑송인가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근데 그 선생님 그 발음 하실 때 되게 약간 섹시한 것 같은 느낌 같은 게 약간 있었거든. 근데 릴카 발음을 들어보니까 그 선생님 발음은 비교도 안 돼. 릴카 발음이 너무 좋아. 근데 왜 릴카가 주식 방송을 하고 있냐고. 그거 하는 거 보는데 나는 솔직히 되게 짠했단 말이야, 느낌이. 그래서 제가 느낌이 드는 건 뭐냐면 누군가 뒤에 있다. 누군가가 시키고 있다. 그냥 컨텐츠인데 내가 말하는 게 뭐냐면 해야 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이게 기업에서도 어떤 브랜드를 만들고 키우고 이렇게 할 때 있잖아. 응? 해야 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기업에서도 어떤 제품을 만들거나 브랜드를 만든 거나 할 때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 한 방에 갈 수도 있다고. 그리고 고객들한테 이제 잊혀지는 거지. 근데 조금 그게 힘든 과정이 있더라도 그런 걸 이제 할 거 안 할 거 구분하고 버티면 또 롱런하고 이제 잘 크는 브랜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이제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내가 지금 아침이라 갑자기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뭐라고 할까, 코리아나 구독 축하드리고, 꿀생각하고 아까 업수로 박는 거 하고, 내가 아까 아침에 이렇게 좀 욱했던 거는 사실 잠 깬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그 하는 행태들이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자, 지금 뭐야, 시세가 갑자기 내려가지. 어저께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 건들면 안 되는데 스위치 건들면 위험할 수 있다 그랬잖아. 지금 이제 그 상황이 온 거야. 더 갈 수 있어.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스위치를 이제 건들게 되면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요때도 장대양봉 만들고 나서 지금 쭉쭉 오르고 있는데 조정다운 조정이 없었어 지금. 그리고 지금 뭐예요? 이게 지금 선이 좀 복잡한데 7일선이 여기 있고 20일선 어디 갔냐. 20일선은 지금 아직도 4,900만원 정도야. 지금 뭐다? 7일선이 5,742. 그 다음에 저거는 4,850. 그럼 최소 중간값 어디야? 지금 5,300까지도 밀릴 수 있다고. 조금 덜 밀린다고 해도 5,450? 잘 봐야 돼, 여기 지금. 여기 잘 봐야 된다고. 보자. 이 빨간색 트랩에 들어오나 이제 봐야 되는데, 이제는 4시간 봉으로 이제 좀 볼 때가 됐다, 이제. 이 빨간색 상단에서 약간 타면서 버틸 수도 있고, 자,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좀 봐야 되겠지. 트레이딩 뷰.
비트 도미넌스는 지금 62 정도 되고 있는데, 자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냐. 여러분들이 겪어보지 못한 장이 올 수 있는데, 비트코인도 떨어지고 알트코인도 떨어지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올라가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 그 뭐라고 할까, 이제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뭐냐, 다시 한번 말합니다. 비트코인, 자 여기 있잖아, 이거 이 새끼들이 지금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막 하는데, 내 좀 미안한 얘기지만 한국 첫 비트코인 대회 최대 상금 대략 얼마, 1억 뭐 한 1억 2천만 원 정도 주는 것 같은데, BTC 트레이딩 대회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근데 지금 BTC 트레이딩 대회라는 게 이제 비트코인 말고 저걸 가지고 알트코인을 사라 이런 건데, 저걸 하려면 비트코인을 지금 사야 되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 높잖아. 근데 이 상황에서 이 대회를 열고 있어. 이거 자체가 지금 맞냐는 거지 나는. 근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지금 이걸 홍보를 하고 있다. 근데 홍보하고 있는 사람이 비트코인 투자하는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홍보를 하고 있어. 단지 자기가 방송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는 그게 무책임하다는 거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 근데 뭣도 모르는 사람이 그걸 홍보하고 있다는 게, 그런 거는 나는 무책임하고 상도가 없는 짓이라는 거지. 자, 제 말에 공감하면 손. 금융 카테고리에서 등수가 위에 있는 사람이야, 그것도. 내가 그게 어이가 없다는 거야. 나는 그거는 방송을 모욕하는 거라고 생각해. 모욕하는 거다. 방송을 모욕하는 거지. 카테고리를 예능으로 가라고, 예능으로, 씨방새. 왜 금융이야, 씨발, 예능으로 가야지. 예능으로 가면 누가 뭐라고 해. 왜 예능으로 안 가고 예능이 지금 금융에 붙어 있냐고. 개나 소나 금융으로 오냐고. 내가 다 씹어 먹어버리겠어. 금융이 뭔지를 내가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어디 씨 금융의 금자도 모르는 게 씨 금융에 들어와갖고 경쟁력이 조금 다소 약하다는 이유로 만약 개나 소나 다 들어오고 앉았고, 내가 순위 보여줘? 내가 비록 프로젝트 파이 월드를 좋아했었고 많이 봤었지만 솔직히 좀 실망했다 어저께. 금융방송이라고 해놓고 왜 춤을 추고 자빠져있어 이씨. 금융으로 승부해 하려면은 씨 왜 내가 입에 못 담기가 좀 그렇지만, 어저께 본 사람들 알 거야. 새벽에 내가 잠깐 보라고 그랬었지. 왜 이렇게 들어와 놓고서 비판할 건 해야 되겠어. 어디 갔어 어저께 씨, 이거 지웠나? 어디 갔어? 자, 이게 어저께 떠있던 게 이 주식처럼 떠있었다고. 근데 들어갔더니 춤추는 게 나와있는데 좀 야시시해. 내가 이거 얘기했던 이유가 있어. 난 이거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나도 파이를 좋아했었으니까. 물론 지금도 아끼는 마음이 있어. 근데 저건 아니야. 저런데 저거를 살짝 금융에다 발을 올려놓잖아. 나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 장난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래놓고 원래 다른 자기 카테고리에 이렇게 해놓고 금융에도 발을 한 단계 이렇게 걸쳐 놓는 거지. 내가 그런 새끼들 다 씹어 먹어버릴 거라고. 장난으로 하는 새끼들. 금융에 금자도 모르는 것들이 무슨 금융에 들어오고 자빠져 있어.
내가 지금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주둥이 털지 말라고. 부매니저고 나발이고 씨. 내가 지금 장난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이 행태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아프리카 TV가 유튜브하고 이렇게 경쟁 구도를 간다고 치면 잘 가야 될 방향이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를 지금 놓치고 있다고. 아프리카 TV의 그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 나도 갖고 있었고 여러분들도 갖고 있었던 그런 이미지 같은 거. 아프리카 TV가 지금 벗을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인데 그거를 저딴 식으로 냅두면 안 된다고. 내가 어저께 그래서 아프리카 TV 담당자한테 얘기했다 그랬잖아. 금융 카테고리를 그렇게 장난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고. 카테고리에 대한 그 구분을 명확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 얘기도 했고. 그리고 내가 아침에 잠에서 덜 깬 상태에서는 잘 건들지 말라고, 한 시간 동안. 어? 내가 잠에서 깬 지 한 시간 동안은 건들지 말라고. 좀 날카로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 내가 얘기했잖아. 부매니저고 나발이고 없다고. 내가 얘기하잖아. 지금 잠깐 방심하면 있잖아. 작살날 수 있다고 지금. 그래서 내가 아침에 지금 일어나자마자 킨 거 아니야. 나도 피곤해가지고 알람을 맞췄는데 세 번인가를 내가 넘겼다고. 넘겨가지고. 일단 지금 좀 보는 거야. 보는 건데. 아, 나쁜 새끼들 이거. 이거 지금 어떻게 할 거야? 어? 페이코인 봐봐라, 페이코인. 이거 분명히 5,000원에 산 사람 있을 거 아니야. 이 미친 새끼들이 이거. 5,000원에 산 사람은 내가 얘기한 대로 정확하게 3분의 1 통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누군가는 또 옆에서, 야, 페이코인이 뭐 결제가 되고 있잖아, 말이야. 뭐,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얘기했고, 뭐, 되게 좋대. 이런 얘기들을 퍼뜨린 거를 누군가 듣고 또 친구한테 얘기해주고 하면서 샀을 거라고. 그거 하는 사람들이 누구야? 다 그 알바생들이야, 알바생들. 응? 그 새끼들이 코인판 같은데, 어? 돈 받고, 글도 쓰고. 내가 그래서 그런데 보지 못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어디서 진짜, 어? 진짜 하등한 것들만, 어? 모아가지고 글쓰고 보는 곳, 거기가 코인판이야. 거기 누가 좋은 정보를 올려. 거기는 오히려 좋은 정보 올리면 욕처먹는 데야. 나도 욕처먹어서 알아. 제대로 된 거 올리니까 막 달려들어갖고 뭐라 그러는 데야. 근데 이상한 거 올리고 어그로 끌면 막 우와 해주는 데가 코인판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리고 어저께 얘기한 대로 어피트가 서버 점검을 했잖아. 어피트가 지금 서버 점검을 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코인판에 신규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 건 맞다고. 근데 여러분들 이런 느낌 안 드나요? 난 이 느낌이 많이 드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신규 자금이 들어오는 거는 맞긴 맞아. 근데 이걸 잘 보라고. 종이 한 장 차일 수도 있지만 신규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시장이 오르는 게 아니고, 자, 신규 자금이 들어오는 거는 맞는 것 같다 했잖아 내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규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얘가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신규 자금이 들어오는 냄새가 자꾸 나니까. 이 냄새는 누구나 알 수 있어. 거래소만 알 수 있어. 왜?
우리는 거래소에서 신규 고객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이런 거를 공개를 안 하니까 모른다고. 언제 공개? 다 지나고 뉴스로 공개하지. 뭐 작년 대비 뭐 고객이 좀 늘었습니다 이런 거를 지금 중요한 정보인데 거래소에서 이거를 공개를 하겠어? 안 하지. 어? 그게 뭐야? 자꾸 자금이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돼? 100원짜리였던 거를 야 거래소에서 어떻게 하겠어? 야 올려 올려 용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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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애들 들어온다 용녀 빨리 올려 해갖고 이거를 막 지금 1000원까지 만드는 거야. 어? 누굴 위해서? 누굴 위해서 만들어? 거래소를 위해서. 근데 사람들이 이제 지금 막 어? 계좌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신청을 300원을 떼었어. 며칠 걸려갖고 500원 됐어. 어때 마음이? 야 이거 거래 계좌 빨리 터졌으면은 200원 먹는 건데 빨리 안 돼갖고 늦었잖아. 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아이씨 아직도 신청이 안 됐다고? 어 하다가 또 700원 됐어. 지금 이런 심리를 만드는 거라고. 포모. 포모가 뭐라 그랬어요?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했잖아. 지금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야. 왜? 자고 일어나면은 자꾸 돈이 벌리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돼?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서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되겠구나 이 분위기를 만들다가 그렇지 작전대로 되고 있어. 올커니 올커니 막 쭉쭉 타는구만. 올커니 더 올려 더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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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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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보여줘. 쭉 올렸다가 한 1200까지 올려주고 나서 자 우리는 다 던져 300원까지 그럼 어떻게 돼? 평균 단가 1200원 더하기 300원 더하면 얼마야? 1500원. 자 우리는 750원에 유유히 우리 물량을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한 다음에 또 반등을 또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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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려 올려. 자 750원까지 올린 다음에 또 한 번 던져. 그럼 이제 얼마야? 1050원이니까 나누기 하면 얼마야? 자 우리는 평균 단가 750원에 한번 털었고 그 다음에 1050원에 절반하면은 525원, 525원에 한번 털었고. 자,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평단가 하면 대충 어떻게 나와? 또 한 뭐 600, 한 뭐 30원 정도에 우리는 클리어 했고. 근데 우리는 매집한 단가가 여기쯤에서 매집했고, 200원에 매집했고, 630원에 털었으면, 자, 우리는 3배 남는 장사를 하고 요번 작전을 깔끔하게 끝냈는데 문제는 개미들은 다 뒤졌다. 개미들은 전멸. 잘못하면은 3년 존버각이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저는 안 가길 바라지만, 뭐 저는 느낌이 저렇게 될 것 같아, 지금 느낌이. 한번 조정은 올 거야. 왜? 올려서 버는 세력들도 계속 올려서만 벌지 못하고, 그리고 걔네들은 먹는 방법이 올려서 한번 먹고, 내려서 한번 먹고, 얼마나 좋아. 근데 아직 내려서 먹는 게 안 나왔는데 아까도 경고했지만 제대로 이제 그게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이제 사람들이 막 이유를 찾을 거야. 지금 막 오르는 이유를 찾듯이 막 내려. 그러면 어 근데 왜 내리는 거예요? 자 봐봐. 이 12 십스 같은 이 작 같은 새끼도 지금 15원까지 올리잖아. 내가 지난번에 10원 넘을 수 있다고 얘기는 했었지. 응? 일단 10원까지는 봐라 그랬었고. 지금 이 그지 같은 걸로 올리는 짓을 할 수 있는 거는 업비트뿐이 없다고. 업비트뿐이 없다고. 지금 세력은 업비트 자체야. 그 자체야. 그러니까 내 주둥이를 막았겠지. 하루 동안. 응? 지방세. 아주 그냥 씨, 가관이구만. 캐리 프로토콜도 내가 5원 뚫으면 10원 정도 갈 수 있다고 얘기는 했었고 어거도 얘기했었고 지금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고. 부진 재고를 지금 다 꺼냈어. 부진 재고를 지금 센티넬 같은 거는 그래도 괜찮은 코인이니까 내가
둘째로 하고 번외로 하고 진짜 1214하고 캐릭터 프로토콜 이렇게 올리는 거는 정말 진짜 이제 바닥에 있는 부진 재고를 다 끄집어낸 거야.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면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조금 더 벌게 해주는 것 같지만 밑으로 꼬라박으면 어떻게 된다? 결국은 아웃판 져주고, 어? 쟤네 전략은 이거야. 9판 져줘도 상관없어. 10판 져줘도 돼. 20판 져줘도 돼. 한 방만 먹으면 돼. 한 방만. 어떻게? 한 방만. 나는 비트토렌토 이런 거 물어본 애들 제일 싫어한다. 자,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잘... 자, 여러분 이 생각 들지 않아요? 잘 골라서 들어가면 떼돈 벌겠네. 자, 이런 마음이 자꾸 여러분들한테 학습이 되는 거야. 학습. 이게 무서운 거라고. 자, 이제는 그 제가 벼룩 얘기했잖아요. 벼룩. 벼룩 말씀드렸지. 벼룩. 벼룩의 비유. 자, 전에는 이제 어떻게 학습을 시켰냐. 지금 최근 한 3년 동안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벼룩이 뛰는데 통해서 자, 벼룩이 이렇게 통이 있잖아. 근데 벼룩이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벼룩이 어떻게 생겼냐 씨. 하여튼 뭐 아, 못 그리겠네. 벼룩을 어떻게 그려야 돼. 이게 새처럼 됐는데 하여튼 벼룩이야 이건 어쨌든. 천정이 있으면 얘가 요까지밖에 못 뛰다가 어떻게 돼요? 천정을 이제 제거를 해. 이제 없어. 없어도 이제 얘가 이렇게 못 나와. 벼룩이 점프를 못해. 이게 이제 세뇌가 되고 학습이 돼 있거든. 근데 지금 이제 어떤 거야? 어? 이제 여기 없다는 걸 이제 인식시켜갖고 벼룩을 더 뛰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렇게 벼룩 얘가 이제 더 높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알았어. 이제 알았어. 자, 요렇게 해놓고 이제 어떻게 돼? 야, 이제 그 수조의 뚜껑이 없어졌어. 어? 수조의 뚜껑이 없다고 이제 오라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어떻게 돼? 조만간 이제 어떻게 돼? 하하하하. 뚜껑 여기 있지롱. 뚜껑을 여기 갖고 왔고 뚜껑을 확 닫아버리면 어떻게 돼? 뚜껑을. 다시. 그 개미들은 또 이제 학습이 되는 거고. 반복이야. 역사는 반복돼. 그러니까 뭐야. 이 벼룩 안에 가둬놨을 때는 지네들은 이렇게 이 정도 가격에서 이제 싸게 이제 사놓고 매집도 아니야. 원래 지네가 갖고 있었어. 갖고 있었는데 어? 이제는 뚜껑 없이 어? 이제 뚜껑 없다. 많이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계속 보여주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돼? 이제 눈치 보면서 슬금슬금 지금도 늦지 않아서 타이지 해갖고 카톡 하고 있는데 이제 뚜껑을 갖다가 확 닫아버리면 이제 어떻게 돼? 왕노릇 하고 있네, 자식. 어, 미안하다. 내가 뭐 왕노릇 했나? 어, 나가. 하여튼 억울해, 병신 새끼들. 억울하면 아프리카 TV에 전화해, 새끼야. 전화하세요, 아프리카 TV에. 전화해가지고, 어? 저 사람 문제 있으니까 방송 못하게 해달라고 전화해. 꼭 전화해라, 이 씨방새야. 어? 어디 씨 아침부터 와가지고 어? 지랄병하고 앉았노. 뭐야 아이디가 나트걸0706. 나 누군지 너 좀 알 것 같아. 어, 나 누군지 너 좀 알 것 같은데 어, 나 네 면상도 알 것 같아. 왠지 지피는 애가 하나 있어. 나트걸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똑바로 살아. 너는 모르겠지만 네가 나하고 대화했던 흔적 중에 네 얼굴이 있어. 까불지 말라고. 관상도 보니까 거지같이 생겼더만 아주 그냥. 함부로 덤비지 말라고. 네가 그렇게 덤빌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내가.
내가 적한테 정보를 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실실맞게 행동하지 말라고. 라탐이 얼만지 볼까? 내가 라탐을 타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올랐는 모양이지. 한 10원 됐나 이제? 뭐 얼마나 올랐길래 그렇게 또 저기 하노? 내가 힌트하고 저기 뭐야 그 두 가지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라탐하고. 에이 뭐 많이 오르지도 않았구만. 한 50% 올랐겠네.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 이거는 지금 사놓으면 돈 번다고 무조건. 잘하면 50원도 갈 수 있고 뭐 100원까지는 못 가더라도 30원은 가겠다. 32원 이 정도 가겠네.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내려온 거는 한번 해먹고 밑으로 가격을 의도적으로 내린 거잖아. 딱 보면 모르겠나. 아유. 힌트가 많이 올랐다고? 힌트도 한번 볼까? 힌트도 내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내가 지난번에 힌트 얘기하지 않았나? 안 했나? 힌트 얘기한 것 같은데 내가. 내가 말했는지 안 했는지 뭐 검색해보면 나올 텐데. 이게 언제 얘기한 거냐면 2월 13일 내가 얘기한 게 있네. 내가 보여드려? 이게 언제 얘기한 거야? 2월 13일 일주일 전에 힌트체인 코인원 10원은 가겠는데? 얘기했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얼마야? 8.8원 거의 다 갔네. 9원. 그래 맞아. 그때 1.7원일 때 얘기한 거 아니야. 샀으면 돈 번 거지. 아 이렇게 다 기록이 남아있는데 뭔 개소리들을 하고 자빠져 있노.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도 말고 잘 사면 있잖아. 다 돈이 되는데. 힌트체인 1.7원에서 한 그 정도 가면, 자 지금 주봉으로 보면 어디까지 온 거냐면은 어디야 어디야 여기지. 여기 더 갈 수도 있긴 있는데 이게 언제입니까? 20년이 아니고 19년이지. 2019년 이 정도 수준이면 왜 이러노. 얘가 힌트가 티커가 뭐야. 힌트가 얘네는 여기 밑에 티커 표시를 안 해주냐 씨방대들이. 이거 아이 새끼들. 이 밑에다 티커를 딱 표시해 줘야지. 아 그게 힌트야? 아 힌트인가. 왜 표시해 주는데 안 해줬다고 뭐라 그러냐고. 알았어 미안하다 씨방새야. 이게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어. 총 공급량이 10억개짜리면은 힌트체인 보자. 10억개 힌트체인은 한 그 정도 되면 팔아라. 야 힌트는 팔아. 적정가 뭐 10원에서 많이 잡으면 20원이야. 물론 지금 장에 더 오를 수도 있는데 적당히 팔아. 1.7원에 잡아갖고 지금 4배인가 먹었으면 팔아. 마음 편하게. 그 정도 먹었으면 됐지. 지금 자리에 이제 들어가면 좀 위험할 수 있는 자리라고. 자 힌트 정리하고
라탐은 현재가에서 한 30에서 50% 정도. 내가 만약에 라탐을 1,000만 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현재가에서 한 300원이나 500원, 500만 원 사고 밑으로 3원까지 촘촘하게 분할 매수 깔아 놓으라고. 그럼 밑으로 한번 눌려서 싹 긁히면서 이렇게 올라가든지 할 거야. 그리고 라탐 같은 경우는 30원은 간다고, 못 가도. 아, 힌트 체인이 뭐, 그, 뭐야, 그, 아, 지난번에 최현석. 그 관상 한번 봤었지, 관상 한번 보고 그랬었지. 근데 하는 일은 없다고 내가 그랬었지. 근데 가격이 낮으니까 없어질 것 같진 않고. 그때 뭐 숭실대학교 모시기 뭐 얘기했던 게 힌트체인 아니냐? 그거 다른 놈인가? 하도 많아가지고. 해시넷 힌트체인. 내 머릿속에 정리하기 위해서. 아, 얘 맞네. 아, 내가 다른 애하고 좀 헷갈린 것 같은데 하여튼. 내가 그래서 관상 보라고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다고 얘기했었지. 요관상하고 요관상은 지금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그치, 여기 뭐, 오연석, 저기, 오세득하고 최연석 이렇게 뭐, 내 있었고. 그때 보자, 이거 보자. 이거 말고 지금 다른 사람 하나, 헷갈린 사람이 하나 있네. 지금 보니까. 아, 그 다른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이제 서강대 출신이구나. NC소프트 있었고 뭐 그랬었네 이렇게. 뭐 해먹남녀인가 뭐. 나는 전혀 기억도 안 나는데 하여튼. 이렇게 대략 이렇게 참고하면 좋겠고. 80년생이래 80년생. 저기 뭐야, 빗썸 잠깐 이렇게 보면 램도 많이 올랐네. 230원에 그때 눌릴 때 잡았던 건데 한 3배 올랐네. 스트라티스도 그때 610원인가 810원인가 하여튼 많이 올랐고, 어거도 올랐고, 폴카닷이 진짜 많이 올랐지. 5,000원 정도부터 오르기 시작한 건데. 비트토렌토는 내가 왜 오른다고 얘기를 했냐, 그리고 자꾸 비트토렌토 얘기하면 내가 왜 강퇴시키냐면, 비트토렌토는 지금 가격이 1사토시나 2사토실걸? 계속 1일걸일? 이게 무슨 코인이냐고. 어? 이게 무슨 코인이야. 조금만 내려가면 빵이야, 빵. 이 좋은 장에. 어? 이걸 자꾸 물어보니까 내가 짜증나고 강퇴시키는 거야. 왜? 지금 비트코 토렌토를 물어본다는 건 있잖아, 워너마켓 가격밖에 모르는 거야. 왜 오르는지 모르고 자꾸 물어보는 거야. 얘가 지금 잘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니까. 얘는 지금 거의 죽을똥 말똥하고 있는데, 산소호흡기 지금 간신히 붙어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니까 오르는 거라고. 얘는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이 병신 같은 코인이지. 지금 좋은 장에 1사토시 되면, 이제 0은 되면 어떻게 돼? 거래소 입장에서는 장부 가치가 빵이 되잖아. 그러니까 1로만 살려 놓는 거야, 1로만. 어? 이 절벽에 매달려 가지고, 어? 조금만 미끄러지면 바로 그냥 낭떨어져 얘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참고로 지금보다 비트코인이 만약에 반토막이 난다고 치자. 얘가 여기서 갑자기 사토시가 막 오를 것 같아? 아니야. 그냥 1, 2 정도 버티면서 가격만 개박살 난다고. 근데 이걸 왜 자꾸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짜증나고 강퇴시키고 하잖아, 자꾸 물어보면. 어이가 없었고 내가. 아휴, 진짜. 얘를 모아놓으라고, 얘를 차라리. 자, BCHN을 한번 해먹는다고 기다리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차라리 진짜 나 투자하고 싶어. 지금 투자 너무 하고 싶어. 그러면 있잖아, 그냥 묻는다 생각하고 얘를 사, BCHA. 왜?
얘는 있잖아 최악의 경우 여기서 밀려봐야 얼마야 24,000원인데 만원 막 이럴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만원 가도 이 가격까지 못 올라오겠어? 바닥에 있잖아 어쨌든 가격 자체가 그렇게 막 높은 가격이 아니잖아 근데 다른 거 막 한참 올라가 있는 거 이런 거는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지 특히 리퍼리움 같은 거 이 개쓰레기 같은 거를 이걸 왜 이 돈 주고 사 RFR이잖아 RFR 관짝에 있는 걸 지금 끄집어낸 거 아니야 자꾸 이거 물어보는 새끼들도 아니 10개월 동안 상장 폐지될 뻔했다가 살아난 놈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325억이야 자 10개월 전에 11개월 전에 대표가 나와갖고 무책임하게 어? 게임 관련 코인이 적립해주고 이런 코인이 온라인 사업을 접는다 그래가지고 상폐될 뻔한 거를 업비트가 살려준 건데 어? 살려주는 과정도 석연치 않고 어?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325억 원 주고 사고 싶은 사람 있어? 어? 325억 원 주고 사 그렇게 좋으면 주고 사라고 그렇게 좋으면 얘를 또 입을 털 수 있어 야 우리는 이제 또 오프라인 사업만 하고 온라인 사업만 할 반대로게 됐다 아 맞지 맞지 오프라인 사업만 하고 온라인 사업 또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입 털면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자꾸 업비트를 까는 이유가 뭐냐면 상도에 안 맞는 짓을 하잖아 어? 그래갖고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어 분명히 유의 종목을 매겨가지고 입출금이 안 되는데 업비트로 어? 이 코인이 입금된 정황이 있었잖아 그건 뭐야 업비트로 이 코인을 어? 해가지고 입금을 시켜가지고 다시 어? 뭐 하겠다는 거야 어?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누군가 내부 직원하고 작당이 됐다는 뜻 아니야 그걸 들켰잖아 근데 사람들한테 누가 그걸 잡아냈잖아 그딴 거래소라고 양아치 같은 개 양아치 새끼들 어? 개미들 에어드랍도 뺏어 처먹고 시방새들 응? 왜 지네만 에어드랍을 11시 13분 기준으로 스냅샷을 안하고 다른 거래소는 다 9시 기준으로 했는데 어? 그래놓고 뭐라 하는지 알아? 어? 투자자들의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대 아휴 지랄 연병을 하세요 지랄 엽차기를 해라 이 개새끼들아 차라리 그냥 있잖아 니네가 더 처먹으려고 했다고 해라 차라리 뭔 개소리를 하고 자빠져 있노 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했대 투자자 보호를 해서 그렇게 스냅샷을 했는데 그러면 자 한 20분쯤 30분쯤 지나가지고 자 스냅샷이 완료되었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런 말은 한마디도 안 해주고 하루인가 이틀 거의 지난 다음에 스냅샷이 매달 며칠자로 11시 13분부로 완료되었습니다 왜 24시간 지나서 그 공지해주지? 왜? 어? 정부의 비대칭성을 이용해갖고 니네가 헤쳐먹은 거 아니야? 오늘 또 카톡 정지 먹여 이 시방새들아 어? 너네들이 헤쳐먹은 거 아니야? 어? 나 카톡 영... 어? 그 뭐야 그... 이거 막는 거 뭐라 그래 카톡 연금시켜 씨 옛날에 어? 김대중 대통령 옛날에 전 대통령이나 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렇게 민주화 운동할 때 있잖아 가택 연금시킨 것처럼 채팅 또 어? 또 막아 또 채팅 연금시켜 이씨 시켜라고 이 씨방새들아 저번에 24시간 먹였잖아 며칠 전에 어? 니네들이 그러고 상도가 있냐? 어떻게 씨 안티하는 사람들 방은 씨 한 달 동안 검색이 잘 되는데 우리 방은 왜 검색이 안 되냐, 씨. 어? 그거 자체가 연금이야, 지금. 어? 강제연금이라고. 근데 강제연금하는 동안 우리 방은 인원이 3배가 늘었어. 어, 한 달 동안. 어? 이게 봐, 민심이라고, 민심, 씨. 보라꼬, 이 씨방새들아. 니네들이 그렇게 아무리 쳐막아도, 어? 다 알아서, 어? 찾아서 소문 나왔고 다 들어온다고 이거는 나도 본 적이 없는 사례야 방이 검색이 안 되는데 3배가 늘었어요 사람이 어?
그 작은 유혹은 내가 풀어준 건데. 아, 누가 실수로 적었나 보구나. 작은 유혹 다시 열심히 잘한대. 관계자를 강퇴시킨 거 아닐까요? 아니지. 관계자를 강퇴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모니터링 다 하고 있다고. 모니터링 다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어떻게 아냐고? 다 알지. 왜 몰라. 내가 지금 뭐 티네이저냐? 틴에이저냐? 내가 지금 뭐 낭낭 18세냐? 48세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 그 어저께 그 아프리카 TV 그 담당하시는 분 있잖아요. 통화를 했잖아요. 얘기를 하다가 내가 내 나이를 맞춰보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그 맞춰보기 전에 내 나이를 먼저 얘기를 해줬어. 그랬더니 되게 놀라는 거야. 이 정도 얘기하더라고. 32살 이렇게.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나보고 백수라고 추정을 많이 한다고. 추정을 많이 한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순간 내 목소리를 잠깐 생각해보니까 그럴 만도 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 게 뭐냐면, 제가 말하는 어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48살이 이렇게 하는 어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이제 48살이라고 다 나이 든 것처럼 사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나이가 48살 이 정도 되고 하면 이제는 이제 자기보다 좀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이제 많아지고,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좀 높여주고 불러주고 이런 게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투가 약간 이렇게 사람이 나이 들면 이렇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그래, 약간 이렇게 권위적으로 바뀐다고. 사람이 그 유혹을 좀 조심해야 된다고 난 생각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자꾸 이렇게 자기한테 높임말을 해주고 막 이러니까, 그래, 옳지. 약간 이렇게 변한단 말이야, 사람이. 기네스 펠라님, 뭐 나보다 누님이라고 너무 웃으신다. 근데 누님이라고 내가 미워하진 않을 테니까. 누님들한테 원래 내가 더 잘해줘요. 그런데 뭐야? 근데 사령관이 평소에 말하는 말투는 뭐야?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이렇게 에너지도 좀 있고, 되게 친숙하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뭐, 나도 다는 몰라, 아재니까. 좀 이렇게 줄임말 같은 것도 그래도 나이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알고 있고, 그걸 내가 실제로 또 말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30대 초반으로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들이 48살 그 말고 지금 한번 써보세요. 실제 그 말하는 것만 들었을 때 나이가 몇 살 같은지, 나이가. 한번 써보세요. 근데 그럴 만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어저께 좀 들었어. 그리고 그 통화하신 아프리카 관계자분은 젊은 VJ만 주로 이렇게 좀 하시던 분이니까, 그쵸? 68세라고 얘기한 사람은 강제 퇴장시켰어. 왜 퇴장시킨 줄 알아? 68세라서 내가 기분 나빠서 퇴장시킨 게 아니야. 저거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느낌이 좀 그런 거. 그러니까 30대로 최소한 많이 보시더라고. 목소리를. 말투는 33이야. 말투는. 그렇지. 듣는 사람 나이에 따라서 다르게 들리는 것도 맞고. 자, 그 뭐냐면 사람 얼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근데 중요한 건 있잖아. 저도 20대 때 그랬지만 나이가 좀 젊을 때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얼굴하고 목소리를 잘 못 맞춰요. 사령관의 음성이 까리합니다. 목소리는 20대. 자, 그러면은 그 20대만 대답해 봅니다. 20대만. 자, 20대만. 자, 20대만. 그 그래, 20대 목소리는 100% 아닙니다. 맞아요. 그쵸? 내가 뭐 20대까지 뭐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20대들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들리냐가 중요한 거지. 근데 20대는 잘 못 맞춘다니까. 왜 인생을 아직 살은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저도 그랬지만 못 맞춰요 오히려. 왜냐면 20대는 40대를 살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연세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제 이야기하는 거나 이런 걸 들으면 종합적으로 나이를 좀 추측을 하는데 그 나이가 좀 어린 친구들은 못 맞추지. 목소리가 이게 좋다고 말씀해 주실 땐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어저께 사실은 좀 반성할 게 하나 생겼는데, 요즘에 이제 그 안티들도 좀 척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끔가다 이제 핀티에 안 맞는 이제 발언 같은 걸 해가지고 내가 강퇴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근데 어저께 이제 그 강퇴한 사람 중에 내가 한번 유배를 풀었는데 300 뭔가 그 배터리 빨리 단다고 뭐 그렇게 하신 분이 있어. 근데 제가 그분한테 좀 뭐라고 했거든. 근데 메일이 길게 왔더라고. 근데 이제 본인도 좀 이제 뭐 그런 게 있는데 뭐 사령관이 좀 말을 좀 심하게 한 거 이런 거는 좀 약간 자기도 좀 그렇다고, 자기가 아니라는 걸 밝히고 싶다고 이렇게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난 그냥 변명 안 하고 난 미안하다고 했어. 나도 뭐 할 말은 있지만 하여튼 난 변명 안 할게. 나 미안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과하겠다. 이렇게 답장 보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좀 반성할 건 있어. 왜냐하면 그 타이밍에 안 맞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게 일부러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 그리고 나는 지금 한두 명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천 명이 넘어요. 이거를 질서를 자꾸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잘못했다는 거는 뭐냐면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을 이제 속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강퇴하고 나서 내가 얘기한 거를 그분이 듣기에는 뒷담화처럼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반성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강퇴하면 강퇴하지 그 다음에 또 뭐 이래서 강퇴했네 저래서 강퇴했네 이런 얘기 나도 앞으로 잘 안 하겠다 그러면. 아 무슨 일이 있었던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또 느낄 땐 나하고 1대1 관계가 되니까 그 관계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나는 그것도 존중한다 이거야. 근데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또 감수하면서 가야 되는 거고. 근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내보내고 이렇게 할 때 뭐 저러니까 나가지 뭐 닉네임이 어떻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나도 이제 그런 거를 발언을 좀 안 하는 쪽으로 고치도록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내보내면 내보내고 말지 굳이 거기다 뭐 나도 주렁주렁 얘기 안 하겠다 이 말을 하는 거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걸로 또 여러분들이 상처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서로 얼굴 안 보일 사이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게 또 그분들한테는 상처도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도 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인정하고 그런 걸 앞으로 주의하겠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방에서도 질문이 나오는데, 그 코린코린이라는 분이 어제 톡방 보니까 최근에 들어온 거야. 2133번이야 제가 그래서,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번호를 붙인 이유를 잘 보라고. 왜? 이 번호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없다고 생각해봐. 누가 막 발언을 하면 이 사람이 좀 코린인지 어떤지를 감을 못 잡잖아. 근데 똑같은 말을 해도 최근에 들어온 사람이 발언을 하면 아 저건 잘 몰라서 얘기하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그 뭐냐면은 이런 거지. 업비트 가격이 지금 낮은 건지 높은 건지 이것조차 몰라요. 이게 무서운 거야. 왜? 업비트가 있잖아. 가격을 올린 다음에 이제 어떤 짓을 하냐면 유지를 시켜줄 거야 이제. 어느 정도.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익숙해져.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파일을 업데이트를 안 해주고 있죠.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지금 내가 파일을 업데이트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파일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자, 지금 가격으로 보여드리면 많이 오른 거로 인식을 하겠지만 지금 업데이트를 해버리면 이제 가격이 만약에 조금 빠지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야, 가격이 좀 빠졌으니까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파일을 한동안은 이제 업데이트 안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 코인 가격 리포트는 업데이트 안 할 거다. 당분간. 여러분들이 가격에 대해서 착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 지금 가격 높은 걸로 업데이트 해놓으면은 조금만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아, 내렸으니까 이제 막 풀매수 해야지 이렇게 막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상태의 가격표를 계속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새벽에 제가 그 가격을 업데이트 하려고 하다가 안 했어요. 아, 안 하는 게 낫겠다. 지금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게 독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야? 아, 라탄캐시 올랐다고? 아, 내가 괜찮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사고 있겠지. 왜냐하면 제 거래가 별로 없을 거 아니야. 땡네, 그래도 이 채널 처음 들어왔는데. 야, 예전에는 돈 주고 이런 방 들어왔었는데 신세계네요. 왜 이제야 안 건지. 라탄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에서 거래량이 별로 없으니까 성질 급한 사람들이 밑에서 조금 긁으면 13%는 그냥 올라가지. 뭐야? 초코드는 뭐야? 초대코드는 뭘 얘기하는 거야? 저도 그 초대코드 부탁드려도 될까요? 뭘 초대코드야? 어제 뉴스 보니까 은행 계좌 개설이 늦었들었다고 하네요. 아, 코인은 초대코드? 뭐 그런 건 공유해도 되지. 근데 자, 지금 그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물론 더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 이제 꼭지 신호들이 많이 보인다고. 여러 가지로 꼭지 신호들이. 자, 아침 방송은 대충 이제 정리를 슬슬 해보자고. 자, 도미넌스는 제가 뭐라 그랬죠, 이제? 제가 이제 판때기 쓸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가 얘기해 줄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냐면 비트코인도 내려가는데 알트코인은 이렇게 내려가면 어떻게 돼? 그러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오를 수 있지. 넌스는 뭐 61.5에서 뭐 이렇게 만약에 뭐 67, 68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이건 상대적인 지표니까. 코인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이라고 했잖아요. 왜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냐면 이제 너무 올랐기 때문에 비트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알트를 갖고 있는 그 세력들은 알트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돼? 숏을 치는 거지. 숏을 이렇게. 이런 상황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자, 왜 이렇게 되냐면 비트코인 이제 떨어지고 있으니까 알트코인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최대한 빨리 팔면 손실이 덜해지니까. 손실 회피 성향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 오를 때랑 반대야. 손실 회피 성향 때문에 갖고 있던 알트를 팔기만 해도 손해를 덜 보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되게 배드한 케이스지. 근데 아직 코리니들은 이 상황을 겪어보질 못한 거지.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어. 이렇게 안 되기를 바라지만, 어?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건 상당히 오묘하거든. 이게 결과값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비트코인이 오르는데 알트코인은 가만히 있을 때도 얘는 오르고, 비트코인 오르는데 알트가 떨어질 때도 이렇게 오르고, 비트가 내려갈 때 알트가 더 내려가면 얘 또 오를 수 있고. 그 상황에 맞게 잘 봐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겪지 못한 장, 단기적으로 그 장이 나올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3월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3월. 3월을 되게 이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보수적으로 가야 될 것 같다. 3월을 특히 보수적으로. 저는 그렇게 좀 방침을 생각하고 있는데, 3월이 분수령이 될 것 같다. 3월이. 왜? 지금 모든 경제지표는 아주 좋지 않은데, 경제지표가 안 좋다 보니까 돈이 지금 갈 데가 없어가지고 증시나 이제 코인 쪽으로 많이 이동하는 것 같은데, 이게 결국 이제 유동성 장세고, 유동성 장세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실적이 못 받쳐주면, 실적이 받쳐주면 이제 올라요. 근데 실적이 못 받쳐주면 작살이 날 수가 있다고. 항상 유동성 장세는 실적 장세로 연결이 되는데, 요약하면 기업들의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어느 정도 받치고 가. 근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한머니가 들어왔다 빠지는 것처럼 그냥 잣대는 수가 있다. 왜? 실제적으로 좋아진 건 없는데 돈이 끌어올린 그 장세가 연출된 거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지, 과거로.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 좀 보면은, 템코 이런 거 뭐 볼 필요도 없고, 뭐가 떨어졌나, 여기는. 아이 오크. 아, 이건 좀 다른 거지. MCI는 잘 잡아 보세요. 이제 오르기 시작한 거야, 이거는 이제. 잘 잡아 보시고. 원노트도 그때 12원인가 하지 않았나? 그래서 내가 잡으라 그랬던 것 같은데? 맞죠, 그죠? 12원에 잡았으면 지금 따블은 먹었네. 잡으라 할 때 안 잡고 뭐 했지? 벨로 토큰도 그때 바닥에 내려왔을 때 내가 이거 상패당할 걱정 없다고 사라고 계속 얘기했었지. 230원 뭐 이럴 때 200원. 왜 안 사냐고 내가 막 궁뎅이 빵빵 차면서 사라고 그랬었지. 샀으면 두 배 반은 먹었겠네. 뭐 퀴즈톡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프레시움도 밑에 내려왔을 때 내가 사라 그랬지. 그리고 프레시움 그때 뭐 15원 이렇게 물린 분들이 있다고. 근데 내가 얘기했다고. 그 정도는 간다고. 프레시움도 15원은 가. 뭐 한 25원 이렇게 해서 한 번은 가겠지. 프레시움은 이제 사면은 14원부터 한 20원까지 잘 팔아먹으면 되겠지. 저 거래량이 적어가지고 올리려고 맘만 먹으면 그 일도 아니야. 소다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밑꼬리가 좀 크게 하나 있긴 있었는데, 이건 약간 이제 오류 같은 게 좀 섞인 것 같고, 얘도 거래량이 별로 없거든. 얘도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갈 거니까 잘 모아놓으라고. 아침 방송 끝나기 전에 툭툭 몇 개 던지는 거야. 알아서 잘 들으라고. 하하하하. 이거 베이직 아닌 것 같은데? 가격이? 이게 베이직 아니다. 어딜 속일라고, 이씨. 이 새끼들 차트 이상하게 뜨게 하고 못 사게 하려고 지금 약 쓰네. 잘 모아놓으라고. 얘도 금융코인이야, 나름.
디파이 관련해서 뭐 계속 나올 거야. 그리고 업비트 원화 상장도 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지금 장이 좋은데 이렇게 안 올리고 가만히 있는 것들은 다 이유가 있다고. 왜? 그래야지 사람들이 안 사지, 개미들이.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난 안 올라. 그러니까 건들지 마, 사지 마. 건들지 말라고. 나중에 크게 올려서 해먹을 거니까 니넨 사지 마, 타지 마. 난 안 움직일 거야. 타지 말라고. 이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지.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있지, 누군가는. 하하하. 그게 누구가 누굴지 모르겠지만 하하하. 고모니도 봐. 내가 사라고 했을 때 샀으면 지금 어떻게 돼? 지금 따블 됐고. 좀 더 오르겠지, 고모니.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구나. 아하. WB 나왔다. WB. WB. 아하하하. WB 나왔다. WB. 고모니. 아, 고모니. 그냥 길게 얘기하지 않겠다.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때 머신 익스체인지 바닥에 있을 때 내가 얘기해가지고 이때 얘기 안 하고 내가 12원쯤 요때 얘기했거든. 벌써 많이 올랐잖아. FMB도 잘 모아놓고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 이렇게 의도적으로 내리는 거는 너무 티가 나잖아. 하하하 대놓고 먹으라고 아주 주는구나. 하하하. 아, 귀요미 새끼들 아주. 귀요미들. 크로미아도 내가 그렇게 좋다고 내가, 어? 22원, 24원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 100원 얼추 갔잖아. 거의 뭐, 4배 정도, 5배 정도 됐지. 하하하. 하라는 것만 제대로 했으면. APM도 말이야. 내가 밑에서, 바닥에서 잡으라고. 어? APM도 이제 슬슬 또 좀, 가겠는데. 갖고 있는 사람들은 홀드해라, APM. 플레타도 말이야, 이제 슬슬 움직였잖아, 그래도. 더 갈 거야. 얘가 얼마 속을 많이 시겠어. 얘도 갈 거라고. 아하, 앵커 뉴럴월드? 앵커 뉴럴월드가, 아, 조금 애매하긴 하네, 이 새끼들이. 이거 한일 합자 코인인데. 아이고, 목 마사지가 끝났네. 아, 잠깐. 아이, 뭐야, 선이 꼬였잖아. 저리 가 있어, 세바스찬. 아, 이게 지금 위치가 좀 애매하네. 왜 애매하다고 하냐면, 이런 게 전형적으로 위로도 갈 수 있고 아래로도 갈 수 있는 지금 위치거든. 자, 혹시 앵커 뉴럴월드 들어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현재가에서 한 30% 잡고 밑으로 깔아. 밑으로 얼마까지 깐다? 밑으로 한 40원까지 깔아. 40원까지. 이게 또 장난질 한번 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윳돈 있는 사람은 이거 있잖아. 현재가에서 30% 잡고 밑으로 40원까지 매수 깔아. 이 펑션엑스도 내가 밑에 있을 때 그렇게 사라고 했잖아. 펀드엑스는 사지 말고 내가 펑션엑스 사라고 했잖아. 그렇게. 어? 샀으면 좋잖아 지금. 펀드엑스 샀으면 어떻게 됐노 지금. 드래곤 벤을 뭘 물어봐. 됐네. 자, 우리 방에 2559번이 있냐? 문이 열리네요. 사령관은 지금 뭔가를 하고 있죠. 첫눈에 나나나나 내 취미가 강퇴시키는 거잖아.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미친놈들이 이렇게 많아.
지네 마음대로 번호를 붙이고 자빠져 있어. 미친놈들이 뒤질라고.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 지네 꼴리는 대로 하는 거잖아. 강태 스매싱을 내가 날려드렸지. 뭐야 지네 꼴리는 대로 뭐 3002번 뭐 3003번 붙이면 뭐 코인이 잘 되냐 씨방새들아. 내가 아까 나 방송 끝나고 뒷담화 안 깐다 그랬는데 이게 뭐 뒷담화야. 방송으로 앞담화 까고 있는데. 우리 방에서 나갔지만 방송은 듣고 있을 거 아니야. 시건방 좀 떨지 말라고 씨방새들 아주.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라야지. 분명히 공지에 나오잖아. 이렇게 나오잖아. 뭐 번호 몇 번 붙이고 있으라고. 그 0000을 붙이는 게 그게 뭐야. 자기 자존심이야. 자기 자존심. 그러니까 뭐야. 나는 네 말 듣고 싶지 않고 뭐 들어도 참고만 할 거고 뭐 이런 거야. 내가 딱 느낌에 있다니까. 그게 아니라 그래도 말이야. 듣는 척이라도 해야지. 근데 듣는 척조차 안 한다는 건 뭐야. 그건 대단히 건방지다는 뜻이지. 배울 자세가 안 돼 있고 글러 처먹은 거지.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은 게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선생님이 번호를 주는 거지 번호를 학생이 마음대로 붙이나? 근데 지가 입학하면서 번호 달고 들어온 거야. 오바로코 쳐가지고. 선생님 저는 숫자 2를 좋아하거든요. 저는 22번이에요. 이러고 학교 입학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 개싸가지를. 그런 새끼를 인성부터 제대로 가르쳐야지. 그 선생님 입장에서 뭐야. 뭐야 이 씨방새가. 옛날 같으면 바로 뺨싸대기다. 뺨싸대기. 어디 시건방지게. 저거 3002번 3003번 붙인 새끼 있잖아. 저거 둘이 세트 같은데. 자몽하고 한우진은 지인일 가능성이 높다. 자몽하고 한우진은 동일인이거나 지인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친구끼리 들어온 거야. 야 여기 괜찮대. 알았어. 들어가 같이. 근데 번호 어떻게 해야 돼? 나 3002번인데? 그래? 그럼 나는 3003번 할게. 뭐 이랬겠지. 아유 딱 봐도 비디오구만. 아유 씨. 뭐 아님 말고.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내가 볼 때는. 자 하여튼 알았고. 어차피 나중에 죽으면 평생 누워서 잘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저런 사람 필요 없고 아직도 그 카페 가입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앞에 번호 안 붙이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는데 계속 신청해봐. 룰에 안 맞으면 계속 발려야. 결제 계속 올려본들 내 마음에 안 차면 발려야. 대충 뭐 갖다 들이대면 뭐 결제 승인해줄 줄 알아. 그 부산대 짓고 있잖아. 그 광고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어저께 물어보니까 그 스타일이 2차 위주로 하는 술집이더라고. 1차로 가기에는 좀 메뉴가 적합하지 않은 느낌이 있었고 혹시 좀 1차 하신 다음에 2차는 보통 1차에 안 먹은 메뉴를 먹으러 가는 거잖아. 그래서 한번 부산에 계신 분들은 부산대하고 부산대역은 위치가 약간 다른가 봐요. 부산대 역이라고 강조하더라고 보니까. 뭐 약간 후문 정문의 차이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 근데 학교로 치면 뭐 정문 후문이 엄청 멀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투다리 뭐 이런 데 같이 2차로 가면 좋은 것 같고. 지금 그 부산대 짓고 운영하는 그 우리 방에 있는 그 다 누리라가 지금 돈독이 오른 게 아니라 벼랑 끝에 몰려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든 맛있게 서비스를 할 거야 아마. 왜 지금 살 길은 이제 서비스를 제일 잘하고 음식을 맛있게 하는 방밖에 없어. 코로나 때문에 문도 못 열었지. 뭐 입원했다가 이제 한 달 넘게 입원했다 문 열었지. 내가 어저께 얘기도 했고 네가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 진짜 최선을 다해갖고 해야 된다. 어저께도 뭐 열 팀 넘게 왔다 갔다 했는데 뭐 코로나 치고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고. 코로나가 안정화되면 뭐 정모를 계획하냐고. 코로나 때문에 내가 정모를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그 온 사람 중에 누가 코인 얘기를 하면 있잖아. 그 얘기를 하라고 농담 삼아서 이렇게 상담을 받아줄 것처럼 해. 근데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용한 분이 한 분 있는데 제가 좀 이렇게 상담해드릴게요 이러면서 대신 의뢰해준다고 그래. 그러고서 있잖아. 이렇게 대충 좀 기다리세요. 제가 물어봐드리고 올게요. 그래서 아 이런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러면 그게 하나의 또 서비스가 될 수도 있지. 날 팔아. 날 팔아가지고 돈을 벌으라고. 그러다 정 답답하면 있잖아. 근데 그분이 누구신데요? 아, 지금 사실 라이브 방송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거 좀 틀어주시면 안 돼요? 아, 네, 틀어드릴게요. 하면 한쪽 편에 TV 하나 달아주고 그걸 시청하면서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2차를 할 수 있게 공간을 따로 만들어줘. 칸막이 쳐가지고. 그럼 됐구만. 그럼 나중에 이제 뭐 전화 연결 이런 거 같은 거 할 때 내가 우선적으로 해줄게 서비스를. 부산대 직고점에 온 고객들은 내가 우선적으로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 증권사 뭐 방송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 두두두 여보세요. 아 어떤 고민이시죠? 아 제가 뭐 우성산업인가 무슨 주식을 지인한테 듣고 샀거든요. 얼마에 사셨는데요? 15,000원에 샀는데요. 지금 가격이 10,000원 됐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그런데 방송 같은데 또 애매하게 얘기한다 애매하게. 그 있잖아요. 오를 수도 있고요. 내릴 수도 있거든요. 알아서 하세요. 결론은. 그게 무슨 주식 방송이야.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지. 그냥 지금 손절 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든지. 그 얘기 듣고 싶어 전화한 거 아니야. 아니면 그거 좀 오를 수 있는데 몇 달 걸리니까 기다려 보실래요? 몇 달?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한 달 안에는 절대 안 오를 것 같으니까 반전도 정리하고 반은 좀 다른 걸 해보시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여러분들도 옛날에 주식방송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 아니야. 결론은 똑같아. 아 그거는 말이죠. 이상한 얘기만 되게 계속해. 아 우성산업은 말이죠. 주로 뭘 하는 업체로서 뭐 이러면서 하다가 이제 미천 떨어지면 아 그런데 말이죠. 오를지 안 오를지는 그거는 전 잘 모르겠고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성토하세요. 뭐 이런 게 대부분이지. 유튜브 채널 가입 안 함, 채널 가입 인증하면 서비스 어떻습니까? 그건 뭐야? 유튜브 채널 가입 인증 서비스는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 뭐 하여튼. 아, 제가 울산에 체인 내서 하고 싶다고? 체인별을 만들어. 와이프가 KTX에서 일하는데, 키쌤 방송 듣는 사람 두 팀을 봤다고 한대. 아, 혹시 그 승무원으로 일하시는 건가? 어떻게 아셨지? 전국적인 인기를 실감한다고. 뭘 전국적인 인기야.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보는 사람이. 근데 분명히 뭔가 이렇게 소문이 났긴 났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카톡방이 검색이 안 되는데 3배가 늘 수가 없어. 그러니까 카톡방이 검색이 됐으면 아 되게 또 힘든 일을 하고 계시구나. 근데 조금 더 이제 보시라 그러세요. 그리고 근데 되게 이제 속으로 그러셨겠네. 말도 못해드리고 그분 제가 아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한마디 거들고 싶으셨어도 말도 못하잖아. 그냥 혼자 보고서 이렇게 씩 웃으셨겠지. 아, 제가 방송 듣는 키쌤 목소리를 기억하고. 야, 이거 잘하면 씨, 내 KTX 타다가 내 목소리 듣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는데? 아, 그럼 나 전화할 때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옆에서. 난 전화할 때 그 통로에 와서 전화하거든. 여보세요. 뭐라고 이 씨방새야? 딱 하고 있는데 누가 안에서 야! 저 통로에서 누가 씨방새라고 그랬어. 어? 저 씨방새 저분 그분 아니야?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통로에서 앞으로 전화할 때 이제 목소리 변조를 해야 되겠다. 김병민처럼 해가지고 이제 여보세요.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뭐 이렇게 하든지 다른 사람으로 변조해 갖고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경영으로 하든지 그래서 뭐 이렇게 하든지 목소리를 변조할 수 있는 이제 기능을 탑재했으니까 다른 사람으로 이제 변조해갖고 통화를 해야 되겠네. 이제 아 이제 전화할 때도 내 목소리로 통화를 못하는 것인가. 상당히 피곤한 삶을 살게 될 수도 있겠구만 이제. 최홍만처럼 통화는 못해. 너무 힘들어. 그거는 오래 할 수가 없어. 너무 힘들다니까. 자 이제 정리합시다. 마칩시다. 마지막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면서
아, 오늘 방송은 이제 아침이니까 상쾌하게 노래 한 소절, 악구절만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목 상태는 아주 그지 같지만. 아, 이거 무슨 노래를 할 수 있는 목 상태가 아니지만. 아, 자, 오늘 토요일이죠. 토요일인데 오늘 이상하게 느낌이 토요일 같지가 않고 평일 같은 느낌이 나죠. 모르겠다. 하루가 연장된 느낌 같은 거. 김동률? 김동률 뭘 해달라는 거야? 아, 이승엽 목소리는 신동엽을 하려면 나온다니까. 아, 근데 그걸 하려니까 자꾸 차범근이 나와. 아, 우리 둘이, 아, 왜 이렇게 차범근이 나오고 그래. 아, 근데 차범근 좀 하고 싶은데, 차범근. 차범근하고 차두리가 둘이 얘기하는 거 할 수 있으면 되게 재밌겠다. 뭐 새들처럼 불러달라고? 그 시방새 때문에 그런 거야? 참, 아 어이가 없네 진짜 어이가 없어.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아 그 다음에 잘 모르겠다 이거. 아. 이 노래가 그래도 되게 이렇게 들으면 되게 괜찮았는데. 나중에 연습해갖고 한번 들려드려야 되겠다. 리듬도 좋고 이러니까. 자, 하여튼, 저 아침에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하여튼 지금은 계속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들 시드를, 자, 어떤 느낌으로 지켜야 되냐면, 옛날에 그, 부산에서 이제 과거 보려고 개나리 보찜을 싸가지고, 중간에 산적을 여러 번 만나면서, 문경세제도 넘고 산 넘고 물 건너서 막 이렇게 서울을 가는데 중간에 보따리 한 세 번 뺏기면 막상 이제 서울 가서 과거 치려고 노잣돈이 필요할 때 과거를 정작 못 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노잣돈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지. 철저하게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정말 진짜 근질근질해서 단탈해야 되겠다 그러면 자기 시드의 아주 일부 가지고 이렇게 조금 감각만 유지하는 정도로 좀 하든지 이렇게 하고, 빗썸에 있는 거 안 오른 거 모으고, 최대한 이제 수비하면서 역습을 가는 전략으로 이제 우리는 간다. 무조건 지금 막, 최전방에 이렇게 막 롱패스 집어넣고 막 뛰어 들어갈 때가 아니라고 지금. 그러다가 바로, 역공 맞고 한 방에 뒤져본다고 잘못하면. 그런 장세니까 계속 방송도 듣고 카톡방에 이제, 주시하면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카페에도 이제 자료를 조금씩 이제 올릴 거예요. 그 지금 아직은 별로 없는데 제가 이제 분석이 되는 거나 이런 것도 있으면 좀 올리고 할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제가 뉴스 섹션을 하나 만들어 놓을 테니까 뭐 뉴스 같은 거 있으면 아 이거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 좀 해주시고. 신인 BJ 카테고리 1등은 뭐야? 신인 BJ 카테고리도 있어? 그냥 어디서 보는 건가? 하여튼 고인물이라 잘 알긴 잘 알아. 아 진짜 잘한다. 대단하다 아주. 역시 15년차 고인물은 다르구만. 신인 BJ 카테고리는 또 어딘고. 그거 좀 링크 같은 거 좀 올려줘라. 링크 좀 어떻게. 아니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TV는 학생한테 덤비면 안 돼. 여기 박사급이야. 왜냐면 내가 고맙게 생각하는 게 학생이가 안 가르쳐줬으면 나는 신인 BJ한테 쌓이는 무슨 포인트가 있더라고. 난 그거 있는지도 몰랐어. 그게 쌓인 걸로 뭐 이렇게 장비 같은 거 살 수 있는 게 있는데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어저께 이제 처음 산 게 그 포인트로 산 게 아프리카 TV 그렇게 받침대 뭐 패드 산 거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주시고 그럴 일 생기면 안 되겠지만 이제 주말에는 아침하고 저녁 때 방송을 하는데 정말 긴박한 상황이 나오면 낮에 방송도 킬 수 있는 거지. 왜? 정말 낮에 긴박한 상황이 나오면 내가 뭔가 전달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이제 비상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데 그런 사태가 안 벌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나도 그런 사태가 안 벌어지면 좋겠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네.
대단하십니다. 못 벗은 여자들 사이에서도 1위라고. 그 링크를 줘야 내가 그 사이에 좀 볼 거 아니야. 그렇지, 잠깐. 자, 이거 한번 그 사이에. 피카츄리오 사라 3161 스티커 10개 사. 아, 이게 신인 BJ 그게 있었어. 아, 라이브에서. 아, 예를 들면 전체가 있고 이렇게. 아, 이게 전체 화면이고. 아, 이게 별도로 카테고리가 있었구나. 신인 BJ. 아, 참여 인원순, 최신 방송순 뭐 이렇게 나오네. 아,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로그인해서 보는 사람이 한 202명. 이게 로그인해서 보는 사람 기준이니까. 아이, 뭐야. 잠깐 리프레시 했더니 화면이 조금 바뀌었잖아. 아이씨. 있을 때 볼 걸. 썸네일 바뀌었네. 아. 아, 그리고 뉴비전 달아서 랜덤으로 홈페이지 메인 상단에 핫이슈 선정될 수도 있어. 핫이슈는 또 뭐야? 핫이슈는 옛날에 노래가 핫이슈인데? 그럼 뭐 이렇게. 따라라라라라라 핫 이슈 그 노래밖에 몰라 나는. 근데 그게 나이 판단할 때 뭐 그러면 핫 이슈로 하면 뭐 몇 살이고 뭐 뭐지 오로나미 씨로 하면 뭐 젊은 사람인가 그렇고 뭐 있었는데. 자, 하여튼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토라리 학생이 그 열심히 해주고 있으니까 토라리 학생이 좋아하는 걸로 한번 마무리하자. 오랜만에. 아, VMAX VMAX VMAX. 그리고 그게 하나가 더 있는데 뭘 하나 더 하고 싶은데 지금. 아, 커피가 지금 떨어져가지고. 떨어지 마라.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예! 아, 근데 아침이라 목소리가 이게 걸걸이하고 안 나온다. 망했네, 망했어. 바이 바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